매운 거 진짜 못 먹거든요. 이거 맵다고? 와, 제발 진짜 안 매웠으면 좋겠다. K. 꽃게찜 먹방. 비주얼 괜찮은데 매우면 물에 씻어 먹음. 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먹방 BJ K라고 합니다.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려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매일 밤 11시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엄청 매울 것 같다고? 야, 유튜브 친구들 얼굴 광어라 그러지 마라. 야, 유튜브에서 아프리카로 넘어오시는 분들 중에 삐캔데도 진짜 많다고. 아, 매일 밤이요. 가끔 밤 11시요. 예. BJ 중에 가장 매일 밤 창렬로 아니고 가끔 땀. 방송하고 있어요. 근데 수저 어디 있어? 수저. 해명 언제? 해명 언제? 해명 언제? 아니, 해명할 게 없는데요, 오늘은? 콩나물국이다! 먹방하는 뒤 물결표 1000개 쏘면 TQ 1년치 물결표 코린이. 아, 알겠어요. 그러면 먹방 끝나고 나서 드릴게요. 야, 카미야, 숟가락 하나만. 내가 왜 벌레인데? 너 때문에 나 게이 된거 해명 좀. 아, 예, 죄송합니다. 케이, 머리 잘라주니 네 얼굴이 환해졌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운이 대구 간다는데 케이 어떡하노? 대구에 아예 살러 간다고? 기은이가 대구로 가는 거는 좀 약간 너무 도박 아니에요? 가정사 때문에? 그러면 기은이 앞으로 개밥 주는 기은이는 어떡하고, 모든 역행 합방은 어떡하고, 뭐, 아프리카 특성상 급으로 합방 잡히는 경우에도 아무것도 못하고, 가정사 때문에? 그래? 그때마다 서울 올라온대. 아, 그래, 뭐 가족이 먼저긴 하지. 전화통 해봐야 되겠다. 한 달에 한 번씩 치아 교정 때문에 올라오긴 한데, 나는 차라리 대구를 가는 것보다 부산을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예. 대구랑 부산 어차피 뭐 1시간 반 거리니까. 아, 빨리 처먹으라고요? 밥이 넘어가냐고요? 기운이 가정사에 제가 밥도 먹으면 안 돼요? 밥이 넘어가냐? 아이, 맛있게 드세요. 아, 잘 먹겠습니다. 전화 해봤는데 안 받더라고. 와, 진짜 제발 안 매웠으면 좋겠다. 제발. 사먹어. 응? 안 맵네. 아이, 저 쌍남자인데 해병대가 또 남자인데 이 정도 먹죠. 야, 그리고 개 크다. 이봐라. 개 크다. 옷좀 벗고 먹으러. 알겠어요. 땀날 텐데 자켓 벗자. 야, 오늘 뭔가 푸파가 될 느낌이네. 진짜 개 크다. 그래도 게살은 별로 안 매워.
시청자분들 저 지금 짜파게티 하나 끓여 먹으면 저 저한테 뭐라 그럴 거죠? 네. 내가 진짜 오늘 이거 무조건 다밥한 공기 먹고 만다. 또 존나 케린이라고 놀릴 거 아니야. 여기 있는 게 진짜 싹다 먹을게요. 와, 살 개시라다. 몸뚱만 먹는 거 싫어하냐고? 저 이빨 약해서 이빨 깨져요. 앞니 여기. 저거 다 먹고 속안 좋다고 빨리 방종각 잡네. 아니, 어떻게 먹어야 돼? 아, 뜨거워. 내가 그 대게 말고는 이 꽃게 다리는 뜯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씹어 먹으면 되나? 집게 다리 맛있다고. 아, 집게 다리를 먹으라고? 어, 집게 다리 없는데? 이거, 이거? 살 없는데? 어? 아이씨, 키보드에 떨어졌다. 그냥 짠 물만 나오는데? 아, 몸뚱만 먹는 거라고. 그럼 좀 이따 이거 집게는 한번 먹어보자. 현기증 나요. 역시 금수저 티내네. 우리는 다 먹기 바쁜데. 우유 없는데? 오, 씨, 연기 나는 거 봐. 미더덕 안 좋아하냐고요? 미더덕 먹으면 안에서 그물 나오는 것 때문에. 입티었어요. 도. 누가 미더덕 먹으라 그랬냐? 입티었어요. 야, 미더덕 맛없어. 저거는 영감님들이 좋아하는 거야. 와, 진짜 살 개많다. 영, 실수한다고요? 미더덕 맛있어요? 미더덕 넣어먹으면 너무 그 안에서 터지는 게 바다의 냄새 나던데? 케이야, 너 물.
바다의 냄새 네가 사는 곳이잖아 광어. 와! 엠비아로님 별풍선 1029개 막저 또저 다죠. 엠보라님! 아, 엠브로님께 1,200개로 토큰팬 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아, 물결표 시바새끼, 물결표 졸라, 물결표님 맛이, 물을 안 좋아하는 거야, 물결표 시브레. 엠브로님이 욕한 거 아니지? 아, 엠브로님 토큰팬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 남빡이, 연빡이, 양빡이 형님들 어서오세요. 해명회라고 하는데, 왜요? 아, 엠브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NCOD. 왜요? 영인쌈을 해명해라. 영인쌈이 뭐야? 영인쌍남이라고? 그게 뭐야? 연보성 인호 남순이 쌍구? 쌍구님? 방송 매번 잘 보고 있어요. 너무 늦게 와서 주세요. 아, 아니에요. 엠브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순이가 남디디가 된 거를 해명해라. 아, 엠브로님 감사합니다. 조만간 진짜 가게 갈게요. 계속 미뤄줘서 죄송해요. 한시에 런 한 거 해명해라. 근데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뭐 남순이 팬분들 일부 분들이 화낼 수도 있는데 남순이는 그 노력 없었으면 그 사왕 자리가 아니지 않았을. 남순이의 매력은 그 노력과 그 눈빛 그 똘망똘망하고 뭔가 슬픔에 차 있는 그 눈빛. 아, 얼굴도 잘생겼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뭐 내가 방송을 나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방송이 끝났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지 모르겠는데 남순이 요즘에 2부 방송 하잖아요. 또 좀 이따 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너도 노력 좀 해보라고. 저는 그냥 소통 방송이 좋은데요. 다시 보기 마지막을 보라고. 야, 근데 밥 먹다가 내가 다시 보기 마지막을 봐야 되냐? 남순 다시 보기 없다고? 없는데? 재밌었다고?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의 문제가 그거잖아. 일찍 방송해서 좀 이따 2부 방송 한다는데 뭐 황희 어머님도 같이 오셔서 밥 먹으러 갔어 방송 끄고. 아, 진짜? 2시간 반 하고 런 2부 안 한대. 그래요? 그럼 시청자분들 일찍 자세요. 예. 네. 남순이 2부 한다 그러면 나도 오늘 남순이랑 오랜만에 그 뭐야 배그나 한번 할까 했는데 니가 2부에 죄송한데 저 PPT가 준비 안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요즘에 남순이 PPT 많이 하던데 제가 PPT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PPT 얼마 전에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 참 남순이는 참 방송 진짜 열심히 해. 실수하네. 뭘 실수했는데요? 시발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하고 싶지만 참을게요. NS 달고 있으니까. 네. 욕할라 그랬는데 앞에 NS 달려있어 깜짝 놀랐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요즘에는 카톡 그거 한다고. 키스톡톡이나 해. 죄송한데, 그거, 저 옛날에 하던 거라서 저는 지겨워지면 그거 잘안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이따 남순이한테 이거 먹고 카톡이나 한번 해볼게요. 그 얼마 전에 우리가 의도치 않게 그 얼마 전에 커피 마셨던 멤버들 단톡이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남순이가 그 단톡 봤다고 욕 처먹었나 봐. 팬들한테. 그거 내가 초대한 거야. 그 야동 보내준다고. 아닌데? 아! 남순이 이반계를 봤네. 야동 뭔지 해명해라. 알잖아요. 그 무슨 유출 그거 있잖아. 얼마 전에 세아랑 그거 나랑 그거 보는 사진 가지고 존나 놀렸잖아. 아 근데 지금 매워서 못 먹겠다. 그래도 꽃게 하나만 더 먹어야지. 그거 PC 카톡이라고 본폰으로 보내줘라. 남순이는 그거 결국 안 봤어요. 예. 자기는 뭐 그니까 내가 결국 그걸 찾아서 애들한테 다 보내주는데 보성이는 와 앞으로 컴퓨터 앞에서 조심해야 되겠네 그러고 기훈이는 우와 개쩐다 그러고 남순이는 내 반응 보고 별로겠네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안볼 거라던데 근데 일이 없어지긴 했어 일이 없어지긴 했어. 와, 진짜 너무 맵다, 씨. 근데 오늘 보성이랑 남순이 방송 존나 재밌었나 보네. 와! 평타 이상은 했다고, 왕. 아까 안 그래도 보니까 16,000명 보고 있더라고. 요즘 남순이나 보성이나 방송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둘이 만났으니까 존나 시너지 효과가 있었겠지. 아, 맥스가 1,800명. 30분 보다가 축구 보러 갔다. 그럼 지금 축구 끝나고 나서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와, 금수저는 꽃게다리 안 먹나 보다. 그거 아까 전에 해명했습니다. 예. 안에 살이 없어요. 예. 와. 손흥민 교체돼서 왔어. 아, 진짜? 안 그래도 아까 손흥민 교체한 거 해명해라라고 내 채팅방에 올라오긴 올라오던데, 뭐 제가 그 감독이랑은 존먹질을 안 했어요. 죄송해요. 예. 제가 아프리카에서 해명 방송을 할수 있는 이유가 거의 모든 사건 사고 일어나는 BJ 분들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 그 축구 감독님이랑은 제가 존먹질을 안 했어요. 나중에 시간 나면 할게요. 너 방송도 재밌어. 근데 걔 진짜 맛나게 먹네. 아, 진짜
진짜 하나만 더 먹을게요. 와, 진짜 매워서 못 먹겠는데. 제가 진짜 매운 걸못 먹거든요. K도 거짐 연예계에서 김희철 같은 놈이지. 발이 넓잖아. 김희철은 그래도 자기 컨텐츠 열심히 하잖아요. 저는 영인 쌍남인지 누군 영인 쌍남이 누군지 알려줘. 그냥 괜히 팬들이 남순이 놀린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있어서 남순이 요즘에는 멘탈 안 나가는 것 같던데? 진짜 매워서 더 이상 못 먹겠다. 남순이 2부 방송 하라고 제가 닥달할게요. 잠깐만요. 와, 너무 매워. 아, K로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자, 유튜브 친구들 먹방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